오늘 날이 따뜻해가지고 세차를 좀 했더니 차가 아주 반딱반딱거리네 아주. 오늘 보여드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통 수동을 원격 수동으로 먼저 걸어놓고 출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원격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원격 시동을 거는 거를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애플워치에 들어가 보면은 기아 커넥트 앱이 있습니다. 앱을 들어가면은 시동 켜기, 뭐 차량 상태 조회, 문잠금, 문 열기 등이 있는데 시동 켜기를 한번 눌러주면은 비밀번호 입력하러 나오죠.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전송 완료. 그러면은 25도씨 10분간 유지. 25도는 이제 제가 설정해놓은 온도죠. 확인. 그러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조금 딜레이는 있어요. 시동이 걸렸죠. 그러면은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고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설정해놓은 온도로 건조기가 돌아가 있을 거예요. 25도 제가 맞춰놓은 설정으로 되어 있고 열선 틀어져 있고 멈다 틀어져 있고. 그러면은 타시면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내비부터에서 들어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고 출근하면은 바로 차에 탔을 때 따뜻하게 차량을 타고 바로 출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